Welcome to worship. 우리 영락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이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같이 얼굴은 볼 수 없지만 Happy New Year 같이 인사할까요? Happy New Year. 새해 첫 2022년 첫 주일인데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같이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래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God is good all the time 한번 같이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God is good. 알겠죠? 준비!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할 준비됐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Let's praise the Lord!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어린이들과 가정들이 그 구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프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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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펴볼까요? 성경책 다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네. 성경책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스페셜 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긴 성경책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마 알 건데 큰 소리로 말해볼래요? The Bible is God's word. It's wonderful story of God's plan to rescue sinners.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에요. Genesis, Exodus,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1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경의 두 번째 책, 엑소더스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가장 처음 북, 제네시스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랜드선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하나님의 큰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rescue,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글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랜드처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프라미스 랜드는 도대체 언제 도착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다음 스토리를 비디오로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볼게요. Moses led God's people from the Red Sea to the wilderness. They were hungry, so they complained to Moses. "We wish we had died in Egypt. At least there was food to eat," they said. "You brought us out here to starve." But Moses had not brought them out there to die. God was in control. God's glory appeared in a cloud and said to Moses, "I've heard the Israelites' complaints. Tell them, in the evening you will eat meat, and in the morning you will eat bread until you are full.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Sure enough, quail came into the camp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fine flakes like frost were on the ground. "What is it?" the Israelites asked. Moses said, "It is the bread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The Israelites called the bread manna, which means, "What is it?" God told the people to collect just enough to eat for the day. If they collected too much, the leftovers went bad. He told them to collect twice as much on the sixth day, because the seventh day was the Sabbath, a day to rest. The Israelites did not always follow God's instructions. Sometimes they collected too much manna, and sometimes they tried to collect manna on the Sabbath day. God provided for his people, and he wanted them to trust him and obey him. The Israelites ate manna for 40 years, the whole tim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moved about the wilderness as God told them to do. One day, they came to a camp with no water. "Give us something to drink," they told Moses. "Why are you complaining to me?" Moses asked. The Israelites had forgotten that God was with them and had a plan for them. "You brought us out here to die," they said again. "Lord, what should I do?" Moses cried out. God showed Moses a rock and instructed him to hit it with his staff. Water came out of it, and the people drank. It was a sign that the Lord was with them. God provided water and manna for his people's physical hunger. Later, he provided his son, Jesus, for our spiritual hunger.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John 6:35. The Israelites needed bread to live for a little while, but whoever has Jesus will live forever. 우리 친구들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크랭키 된 적 있어요?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광야에는 마트도 없어요. 레스토랑도 없어요. 물 마실 곳도 없고 밥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을까? 쌀도 없고 물도 없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쫙 갈라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께 화를 내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느님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컴플레인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응? 어떻게 보내주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인 줄 우리 친구들 알아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about 200만 명, 2 million, 3 million people이 그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늘에서 글쎄 비처럼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겠죠?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음식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every day, 아침에 밖에 나가면 그 음식이 땅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음식을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많이 가져와서 집에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브리데이 가져가는 거지 세이브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집에 이렇게 몰래 세이브해 놨는데 글쎄 그 음식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대요.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음식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 이름은 만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What is it? 이게 뭐야? 그게 바로 이 만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 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it? What is it?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만나, What is it?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는 작고 하얀 씨앗 같은 것인데 어떤 맛이었냐면 전도사님이 먹고 싶네요. 그 맛은 바로 꿀맛 같았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만나가 있대요. 어? 그 만나 본 친구 있어요? 그 만나가 어딨지? 혹시 그 만나를 먹어본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truth, 진리를 말해줄게.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어? 혹시 우리 친구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빵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이 빵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빵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You become what you eat.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를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은 사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컴플레인하고 화를 낼 때에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아빠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Give us daily bread.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것 말고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바로 생명의 떡인데요. 우리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 친구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 말로만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나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